나중에 기타를 많이 익혀서 세션맨이 되고 싶어하는 초심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방금 세션 플레이어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아,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세션 기타리스트들이 메인으로 가지고 다니는 기타의 가장 높은 확률로 분포하고 있는 픽업 구성이 바로 이 HSS 험싱싱 모델입니다. 제일 많아요, 사실. 험싱싱 아니면 뭐 험싱험. 험싱험인데, 험싱험 이제 약간 좀센 장르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분포되어 있는 게 보면은 여러 가지에 적응할 수 있는 험험, 미니 험험험. 미미 미니 험험인데 험험험. 네. 미니 험버커 3개, 뭐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아예 빈티지한 느낌이라면 싱싱싱도 있긴 있는데,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적응력에 있어서 가장 그 와. 기타를 바꾸지 않고 한 대로 끝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험싱싱이죠. 그래서 정말 한80% 정도의 비율로 메인 기타가 험싱싱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지브라 험버커에 싱글 싱글 두 개가 달려있는데, 뭐 초심자 여러분들을 우리가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뭐 약간 조금 눈높이를 좀 초심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정도로 맞춰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싱글 코일은 이제 소리가 말 그대로 정말 픽업의 그 개수만큼 소리의 그 크기와 굵기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싱글은 싱글은 좀 짹짹거리고 좀 얇고 좀 쏘면서 그 일렉 기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티지한 사운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톤이 납니다. 근데 지금 코러스를 한번 넣었거든요. 네. 이런 이펙트 공간개빨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쵸. 뭐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굉장히 자기 자체가 체구가 왜소하기 때문에 뭘 입었을 때 태가 잘 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험버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체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입어도 좀 끼게 느껴지고 뭐 예. 그런 경우가 많고요. 지금 험에다 놨는데요. 네. 우렁차죠. 그렇죠. 너무 우렁차고 우렁차입니다. 두툼합니다. 그렇죠. 대신 디스토션 사운드에서 그렇죠. 아주 화끈하고 시원한 예. 사운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기타에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톤이 바로 이 하이게인 톤이잖아요. 예. 하이게인 톤에다가 그리고 싱글 코일에서 왜 나오는 너무 그그 예쁜 클린 톤. 아름다운데. 그두 가지가 공존하는 모델이 바로 이 험싱싱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험험을 쓰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불만이 생기시냐면은, 야, 이거 예쁜 클린 톤이 안 나와. 어디다 놔도 다 뚱뚱해. 왜?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 되는 거고, 이제 험버커가 안 달려있는 싱글만 갖고 하다 보면, 야, 이뭐 잡음밖에 없어. 게인 개인이야 뭐. 어딨어. 야,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뭐, 약간, 디스트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요새는 이제, 뭐, 하드레코딩을 할 때, 뭐, 우리, 이펙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타의 성격까지 바꿔버리는 그런 예, 류의 뭐 멀티 이거 이펙트도 많이 나와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타의 성향이라는 건 사실 아주 중요하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타를 고민하고 계신데, 이것저것 한 대로 좀다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사운드적인 호불호가 아직 어떻게 잡혀 있는지 스스로의 취향을 잘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시라면은, 뭐, 주저없이 그냥 험싱싱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다 되는 거,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모든 장르가 88% 된다. 네, 88% 정도 네, 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타겟팅을 저번에 할 때, 취향이 확고한, 나는, 슬래시 스트라토캐스터가 네, 필요하다. 슬래시 스트라토캐스터. 네, 그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험험을 추천드렸는데, 예, 기타는 팬더가 이쁜데 소리는 소리는 슬래시 소리가 슬래시 깁슨 좋죠? 소리가 좋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거는, 나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 배우면서 뭐 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됐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미용실 가서 알아서 잘라주세요 하시는 분들. 예, 이거 사셔야 이거 돼요. 사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겟팅을 일단 먼저 가볍게 해봤는데,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59만 9천 원이고요. 전장이 약간 이게 조금 더 짧아요. 조금 98, 98cm. 네, 예. 98.5에서 뭐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43mm에 2mm 핏가도 올라가서 전체 45mm고요. 12플랫 뒷둘레 74mm. 그래서 이게 두개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들입니다. 예. 가격이 권속가가 69만 9천 원으로 조금 올랐다라는 게 이게 다소 아쉬운 예. 부분입니다만, 근데 이거는 뭐 2년 전부터 예고됐던, 뭐 그때는 괴담이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직원은 현실이 된, 네, 뭐 어쩔 수 없는, 네, 가격 정책인 것 같고요. 그 12플랫 뒷둘레 74mm 바디에 포플라 그리고 4개 메이플 C 쉐입 4개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는 포메로 스펙입니다.
네, 머신에 대해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1.91mm 신세틱 본넛입니다. 지판 공결 반지름 305mm 12인치고요. 네. 그리고 프렛은 전부 프렛이네요. 네, 전부 프렛에 22프렛까지 있습니다. 네, 스케일 길이 648mm, 세라믹 싱글 코일 픽업에 원 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블랙 세들의 블락 세들의 네, 바디 피니쉬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를 달아볼게요. 무게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 확연히 무거워졌는데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알 수 없죠? 797이... 아... 네, 7179. 아, 이누 씨가 맞췄을 것 같아요. 아, 모르겠습니다. 더 무거워요. 점점 무거워지고 네. 있죠. 아, 맞췄다. 77. 네. 어, 오늘 아, 괜찮네요. 네. 오늘 아, 웬일이죠? 네. 9를 7로 쌀게. 네. 이상한데. 네. 3.77로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했던 기타 중에 제일 무겁네요. 그렇죠. 저 이제 팬더 클린톤인데 이 싱글로 치는 거랑 그 험버커로 치는 거랑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되게 아름답죠, 저거. 그렇습니다. 이제 해프톤. 해프톤은 요 픽업 두 개가 작동하는 겁니다. 네. 네. 미들 픽업이고요. 사운드 구성 좋네요. 험버커인데 네. 이거 되게 좀 크죠, 소리가. 많이 크죠. 그래서 코러스를 넣어도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두껍죠. 히미아도 좋아서 막 개인이 먹으려 그래. 마샬로 바꿨고요. 톤들이 네, 네, 아주 내실이 있네요. 네. 네. 험하고 싱글하고 섞어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되게 빈틈 없이 꽉 차 있어요. 빈틈이 네.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험버커는 엄청 크죠. 네. 네. 아주 성실하고 두툼한 정말 일하기 좋은 딱 그런 느낌의 네. 톤을 갖고 있어요. 네. 팬더 트윈 리볼브의 TS9이고요. 마샬 개인인데 우리 험 처음에 험으로 치고 나중에 아, 처음에 싱글로 치고 나중에 험으로 치겠습니다. 네. 싱싱. 들으셨죠, 초심자 여러분? 지금 험으로 바꿨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사운드가. 플러스.
시원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홈과 싱글의 차이 이제 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그 질감 차이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꽉 찬 그 개인 네. 사운드가 바로 험버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HSS 모델을 하시면은 뭐 기본적인 장르에 해당하는 사운드들은 웬만큼 흉내를 내실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에 묻혀서 한번 네, 진행을 해볼게요. 마샬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신나는 연주였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험싱싱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험싱싱보다 조금 더 힘 있는 그런 사운드로 싱글 코일 픽업들도 중저역대가 많이 보강이 되어 있어서 톤이 그 싱글 코일 기타들 치다 보면 날른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렇죠. 그 얇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좀 사운드가 좀 이렇게 풍성한 네, 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렁차요. 네. 네, 그 이제 고가의 하이엔드급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나냐? 우렁차고 힘은 있지만 해상도가 이제 다소 아쉬운 아쉽죠. 그런 느낌. 네. 해상도라 뭐 반응성이라든가 밸런스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뭐. 다양한 장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힘과 베리에이션이 충분한 기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2088화입니다. 아이바네즈의 S1027PBF 역시 포플러블 올라간 네, 모델이었는데요. 윈스턴 저질님 S시리즈답게 울림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로우 미들이 적고 트윈톤이 나오네요. 저는 이쪽이 더 취향입니다. 약간 락 범용 기타라는 느낌에 가까운 쪽은 이쪽이네요. 네, 판테라 곡은 RG1027이 더 어울리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한줄평 조합전술의 승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나무들을 다 갖다 섞어가지고 그걸로 짠! 이렇게 하나의 네, 맥을 만들어냈죠. 그래. 진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조합전술의 승리죠.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한줄평 일본에선 그 오로라 소스라 그러는데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케첩과 마요네즈. 알겠습니다. 다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오로라 소스. 네. 케찹과 마요네즈 뭐 그거면 사실 뭐 거의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만을 네, 뭐 이런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그런 게 이게 매력이긴 하지만 가끔 고추장이 그리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드릴게요. 네, 네. 바로 이게 그 아까 우리가 얘기한 88% 된다. 뭐 네, 무조건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화된 기타들의 존재 이유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죠.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스콰이어는 이제 앞으로 점수를 고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원래 옛날에는 8.5, 9.0 가는 가성비였는데 네. 가격대가 한번 오르면서 네. 조금 그 옛날의 그 아우라는 없어진 네. 것 같아요. 점수가 되면 8.5, 8.0 네. 계속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난한 점수를 계속 받아가고 있는 스콰이어의 컨템포러리 시리즈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또 가성비하면 빠질 수 없는 네. 스콰이어가 나오면은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없다. 네. 네. 거의 지금 가격대도 비슷해요. 네. 콜트의 G2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초심자 기타로 네. 30만 원 막 이쯤에서 정말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거기에 이제 뭐 디럭스가 붙고 뭐 뭐 덩컨 픽업이 네. 붙고 막 이래 넘버링이 조금 올라가고 네. 막 이러면 이제 조금 더 가격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G280 디럭스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게 지금 63만원 건속가에 509,000원 할인가기 때문에 거의 지금 컨템포러리 시리즈랑 지금 맞대결을 할 만한 딱 지금 그런 라인업이거든요. 지금 순서가 재밌어요. 네. 험싱싱이에요 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똑같은 험싱싱의 구조에 거기다가 뭐 예전에는 가성비를 가지고 서로 싸웠지만 지금 가성비에 있어서 스콰이어가 가격을 한참 한 번 올리면서 콜트가 유리한 위치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 디럭스라는 저 모델 때가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대결이 엄청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바로 맞불 놓기 딱 좋은 기타 G280 디럭스로 이 스콰이어의 가성비에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구매 고민하고 계셨던 초심자 여러분들, 특히 험싱싱 모델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꼭 이어서 연속으로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좋은 기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타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